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보리떡용 가루를 가루랑 그다음에 생 막걸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아몬드까지 이용해서 뭘 만든다 했죠? 네, 맞아요. 보리떡 술빵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시작할게요. 아몬드를 갈 거예요. 그다음에 보리컵이 아니고 다시 종이컵으로 한 컵. 그다음에 다시 두 컵 넣고 그다음에 생막걸리를 준비해서 생막걸리 지금 계량 컵에다가 네 200ml 딱 맞췄어. 200ml 그다음에 200ml를 어떻게 여기다가 부어줘요. 그다음에 그 툴. 네, 첫 편에서 나왔던 그 툴이에요. 얘 이용해서 저어줘요. 그다음에 네 이렇게 굵어질 때까지 반죽처럼 될 때까지 슥슥슥슥 이렇게 잘 저어줍니다. 그러면 이런 물기 상태, 이 정도 점도로 만들었어요. 이게 딱 정량이에요. 네, 그래서 지금 아몬드도 한 이 정도로 씹히는 맛이 있게 이 정도로 갈았어요. 아몬드를 한 다는 안 넣고 골고루 해서 반 정도만 넣어줄게요.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죠? 아니, 잘 골고루 네, 이렇게 저어줍니다. 그 다음에 네, 시나몬을 넣어줄 거예요. 시나몬을 몇 번? 너무 많이 넣었나? 다시 저어줘요. 시나몬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잘 저어주면 약간 색깔이 살짝 섞여요. 아몬드도 섞여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들어갔죠? 막걸리, 보리떡용 가루, 그 다음에 시나몬, 아몬드 총 네 가지가 들어갔어요. 이 정도 물기. 이제 또 종이를 깐 다음 부어주면 되는 거죠. 이 그릇이 틀이 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오븐에 넣으면 땡이에요. 간단하죠. 거의 1분 요리에 가까워. 됐고 여기다가 이제 토핑을 해야죠. 이제 조각별로 나눌 거니까 그 다음에 끝. 자, 그 다음에 여기로 여기서 끓일 거예요. 그 다음에 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인덕션 켜고 그 다음에 해서 몇 분 동안 가열하죠? 28분? 자, 28분 동안 28분 뒤에 봐요. 안녕. 28분 뒤에 봐요. 네, 28분 동안 요리한 결과입니다. 막걸리 때문에 불어서 정말 겉면 보시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엄청 맛있어요. 약간 막걸리 냄새가 살짝 나는데 그게 막 과한 게 아니라 맛있는 냄새? 그럼 이걸로 막걸리 술빵 만들기 끝. 안녕.